정부가 자금 시장 경세 구려를 막기 위해 은행과 보험, 증권, 여신 전문 금융사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됩니다.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은행들의 예대율은 0.6%포인트가량 낮아져 총 8조에서 9조 원 수준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금행채 발행 재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 공여 한도와 보험사에 대한 퇴직연금 차입 규제를 내년 3월 말까지 완화하기로 하는 등 조치도 내놨습니다.